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에 지금의 전진 씨는 어떤 아빠가 되어 있을까요? 넘치는 사랑을 줄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획도 막 있어요. 막 나는 아들한테는 막 운동도 시키고 싶고 외국으로 보내서 또 외국어도 많이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싶고, 아 내가 못했던 거다 이게 너무 붙고 싶은 거예요, 그 아이한테. 내가 과연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? 아, 나는 어렸을 때는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섭게 안 키울 거다라고 원망했지만, 이제 말로는 성인이죠. 이제 20살이 됐을 때 아버지 보고 나서, 아 나도 딱 어느 날딱 느낀 게, 나도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어릴 때는 그 일부러 더 강압적으로 해주시는 거더라고요. 딱 성인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, 그래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어차피 내 교육을 받았으니까 넌 어디 가도 너 이렇게 할 거다, 잘할 거다.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게, 예전에 제 아버지가 이제 차를 이제 중고로 딱 사주셨어요. 그냥 썬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제 옆에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니까 잘 보이게끔 뚝 잘라놓으신 거예요. 아, 그 보이는 잘 부분만. 예, 보이게끔 하니까. 사이드 밀러 보이는 근데 남들은 부분만. 촌스럽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, 저는 그러신 분들 가끔 있어요. 트럭이 그렇게 돼 있죠.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전 느꼈거든요. 사고 날까 봐. 썬팅 용지가 모자랐던 거 아닙니까? 참을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개인적인 감정은, 참 우리 전진군은 참 긍정적인 청년이다. 뭐든지 아버님에게 관대하고 아 근데 그냥. 맞잖아요.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. 그거지. 역시 부모님은 대단하다라는 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, 아직도 배워 나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.